안녕. 맞습니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타블렛을 새롭게 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1절 2장.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해를 만드셨어요. 해를 종이 세상을 하늘에 볼수 있도록 도와줬지요. 달이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별이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 아니라 파닥파닥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 흔들리는 풀잎, 그리고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셨어요. 들판이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여름 동물 아뿐이나 꼬물꼬로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시 이렇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수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했어요. 여태 동안 세상에 일하는 모든 것을 꿉쩍나나 행복하게 쉬었어요. 슬프고도 나쁜 일. 창세기 2장 2절 3장.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아담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도 혼자 지내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안에 한 하와를 만들어줘야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상의 모든 것을 먹을 수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할 일을 가르쳤어요. 모든 것이 다 더해질 것이지만 동상 가운데 성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어지지 쳐다보아서 안 된다. 먹어도 날짜는 챙겨 죽을 것이다. 어느 날 동생이 혼자 갖고 있던 하와가 거짓말쟁이 뱀을 다가봤어요. 하와, 이 가위 좀 봐. 유나는 음식 먹을 줄 아나?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뱀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깊게 질까봐 그러신 거야. 잘 들어, 하와. 열매는 너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 아바에게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쥐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시고 버리게 해주셨어요. 뱀은 배로 뛰어나고 흙이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들어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집어야 하죠. 슬퍼지만 쟤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족장에 살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할걸 그랬어요. 서로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낳고 살았답니다. 우린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살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6절 7장.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을 마구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덮어주셔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세우셨어요. 그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친구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야. 노아는 8명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좀 봐.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동배되는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었어요. 아직 하늘에 비가 올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노아는 8 가족을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은 금배를 문이 닫았어요. 뭐 뿐이 지자질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짙다 산도 나무도 없고 물과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쁘게 살던 사람들은 모두 불에 덮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도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강으로 되도록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로 지냈지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 창세기 8장
세상은 150일 동안 우리 가득 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노아는 가족들이 아끼될 때였을까요? 성조는 하나님의 위험하는 나쁜 일과 나쁜 사람이 너무 덮었어요. 세상엔 노아가 100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인 줄 알고 비둘기를 내려버렸어요. 비둘기는 초록잎을 물고 날아왔어요. 땅이 지키신 나무에 자란 잎을 따다 들었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땅도 조용하세요. 노아가 그의 가족들은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동물들까지 하나님의 감사의 제도를 들었어요. 마른 땅과 그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는 가족들과 돌머미를 쌓고 불을 피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7가지 빌으로 만들어진 묘지개를 만들어 하늘에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물로 세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 동물이 모두 하나님께 앞에서 행복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